네, 생전 처음 보는 기타입니다. 네. 갑자기?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수 없는 기분총의 의식의 흐름과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요. 지금 건우를 포함해서 다 쳐봤거든요. 다 쳐봤어요. 네. 이거 기타 뭐야? 이러면서 막 다들 막 신기한 거본 사람들 마냥. 참. 그 디자인도 생소하실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야 이게 기타 희한하다야 이러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쳐본 거는 자주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네, 요거는 진짜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마력을 가진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는 이미 요거를 알고 있었고요. 네. 그 뭐 일단은 또 이제 요즘 이제 자라나는 또 기타 키드들 그리고 이제 젊은 실용음악 학생들도 이 기타 보고 어? 많이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기타를 좋아하시는 그냥 이제 일반인들 분들은 이제 약간 이런 진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일본의 이츠키니토 맞나? 그 친구가 이렇게 생긴 요 기타 이제 하얀색? 네네 올림픽 화이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살색 기타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잔망스러운 유니크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엄청 잘 쳐요. 엄청 잘 치는데 이제 클린 톤으로 엄청 이제 코드 플레이라든가 뭐 태핑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네네. 소리는 클린 톤인데 그래도 이펙트는 좀 있겠다. 네네네. 공간계랑 뭐 컴프레셔랑 좀 과히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짱짱하게 걸어. 그걸 쳐봤더니 컴프레셔가 좀 걸려 있어요. 근데 네, 뭐 기타가 진짜 사운드 나오는 그 구조가 좀 희한해요. 희한해요. 무슨 약간 신스 같은 그런 톤 같은 거 하면서 딱 치면은 그 왜 신스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어택이랑 그 ADSR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서스테인 릴리즈 뭐 DK 뭐,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택을 딱 치면은 어택이 빡 나온 다음에 툭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없어져. 껴요. 그 무슨 약간 그거 그래프 조정해 놓은 것처럼 기타 사운드가 원래 치면은 어택 가잖아요. 어택 이렇게 돼. 희한한 거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벨톤 같은 느낌이랑 비슷하잖아요. 맞아. 어택이 빵 하고 나서 싹 릴리즈 빠지는 게 그래서 이거를 그 클린톤으로 막 라이트 핸드 플레이 같은 걸 했을 때 되게 영롱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그런 보여주는 연주를 하는데 되게 적합한 기타일 것 같다. 일단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이 기타는 이츠카니토 모델은 아니에요? 이츠카니토 모델은 아니고 뭐 플레이스타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벳 영이라는 기타리스트예요. 91년생 여성 기타리스트고요. 그리고 네, 그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출신으로 그 뭐라고? 캘리포니아 산호세. 산호세? 어, 산호세. 산호세. 아, 산호세. 예. 나는 산호초라고 했는데. 그 산호세가 지명인데 그 영문으로 하면 SAN. 제이어 산조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그 산호세의 그 표준 표기법 아세요? 세너제이입니다. 세너제이. 세너제이. 한글로 쓸 때 세너제이라고. 그러니까 산호세가 발음할 때 세너제이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그 처음에 산호세를 들으면 산호세라고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한글 표준어 표기법이 세너제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표기법 특이한 거. 그 중에 거의 원탑. 세너제이라고 하면 산호세라고 절대 예측 불가능한. 약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스페인어에서 온 그게 있나? 그렇겠죠. 제이를 그러니까, H로 발음하는 게. 그 산호세 출신의 그 밴드 코벳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코벳의 프론트맨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우먼이죠. 이벤영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 지금 딱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그 이츠카니토와 또 비슷하게 그 라이트 핸드 화려한 어떤 그런 느낌에 되게 엄청 그 기교가 화려하면서도 복잡하고 이 친구도 메스락 하나요? 네, 메스락이에요. 그 메스락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비정형적인 리듬 구조, 예, 되게 불규칙하고 막 이런 거, 대칭적 뭐 홀수 박자, 뭐 멜로디도 되게 막 도약 심하고 이런.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메스 수학 같은 그런 느낌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약간 그 포스트록 그런 그렇죠. 미니멀리즘 어떤 뭐 테크니컬한 그런 느낌에다가 약간 아트락과 프로그레시브락까지 이제 접목되어 있는 인디락의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장르인 건데 딱 들어보면은 옛날에 프로그레시브 좋아하셨던 분들은 되게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코벤 형이 지금 한 구독자 20만 명 정도 되는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최고 인기 동영상을 보면은 자기 곡을 이렇게 라이브 한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 또 스트랜드버그를 써요. 스트랜드버그도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느낌에. 아, 그건 좋겠다. 딱 메스락이잖아. 좋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피치에 딱 맞춰가지고 그런 라이트 핸드 하기 되게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기타와 그런 류의 기타를 이용해서 아주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확고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바네즈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타 회사들이 젊은 이제 새로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엄청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요 시그네처 이 그렇습니다. 이벳 영. 네. 그분도 아마 그분 네. 한 분이고 91년생. 네. 91년생 신성이죠. 신성이라고 할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91은 젊죠. 몇 살이죠? 지금? 9일이 이제 30 돼요. 아니야, 31 되네 이제. 9일이. 아 진짜로. 9일도 이제 30대야. 와, 어. 대박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어떤 분이지? 제가 85년생이에요. 바로? 어. 은총 씨가 이제 올해 2021년이 되면서 37 되는. 오, 나이 되게 많다. 그 몇 살 차이? 자기는? 자기는? 제가 아홉. 자기 내 살에 마흔이면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아홉이라 그러는데 뭐 아홉을 3년을 해. 여러분 내년이면 이제 인우 형의 부록입니다. 맞지. 어, 네. 진짜. 이제 부록으로 가고 있는 인우 형. 아니 지금 깜짝이야. 부록일 수도 있어. 3년 전부터 아홉이라. 몇 살이야? 39이라고. 알겠는데. 아니야. 막 지도 헷갈리니 막 39라 그랬다. 다음에 물어보면 38이라 그랬다 막 이랬다. 아니야. 39 맞지? 어, 맞아 맞아. 형 83 맞죠? 어, 83 맞아. 네, 맞아. 83, 85. 네. 어, 맞아. 자 그렇습니다. 91년생 얘기하다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벤트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 갖고 있는 네 기타리스트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디자. 왜? 나 그 그래요? 이게 너무 웃겨. 어. 자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몽글몽글. 아, 이거 진짜 웃긴데요? 네. 톤하고 흑자하고 아, 같이. 플레이트를 같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게 생겼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반대로 또 잘 보시면 되게 이쁩니다. 이쁘고 그리고 확실히 좀 여성 기타리스트 분들이 쓰셔도 되게 이쁠 것 같고. 재즈 마스터를 확 줄여놓은 것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기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그 애들 이제 좀 기타 치고 싶은 예, 애들 예, 초등학교 예, 예. 이제 중학생 이런 애들이 치면은 좀 크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 뒤도 심플하고 괜찮네요. 자, 가격은 1,24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그냥 뭐, 어, 뭐 나쁘지 않네. 뭐, 원래 보통 아티스트 시리즈도 그 정도 하니까. 네, 전장 98cm. 무게는 3.54로 의외로 좀 무겁습니다. 네, 생긴 거에 비해서는. 네, 이거 좀 바디도 좀 굵어요. 네, 두께 43mm고요. 네. 12프렛 뒤뜰은 76mm로 은근히 생긴 거에 비해서는 피지컬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네. 바디는 엘도고요. 뭐 넥은 YY 메이플, YY 메이플이 그러니까 이벳 영 메이플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구나. 그렇겠죠. 네, 메이플넥이에요, 그냥. 네, 네 헤드머 맞아요. 네, 헤드머신은 곧 또 MGT 락킹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41mm입니다. 어, 메이플넥에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본넛에 41mm 노트넘이 가지고 있고요. 메이플 지판, 블랙 닷 인레이가 들어가 네. 있네요. 305mm 지팡을 반지름 갖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프렛입니다. 세이머 던컨의 5-2 픽업이래요. 5-2 픽업, 5-2 픽업. 오이? 네, 오이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오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 오이 좋아해요. 오이 그 못 드시는 분들은 아예 못 드시잖아. 은근히 많잖아. 어, 많잖아. 정말 우리... 근본 없는 이야기라고 있죠. 진짜 뭐야? 왜 한 거야? 어, 이거 이걸 사면 주나요? 예, 스티커가 같이들 이빈영이라고 써 있네요. 아, 자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네. 5 픽업 셀렉터고요. 윌킨슨의 WV6 SB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윌킨슨이었구나. 루미니센스 사이드 닷 인레이, 이거 이제 야광 인레이가 네. 있다는 얘기죠. 네. 어, 스페셜 스티커가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아이 스펙터에 몸에 붙이는 건가? 몸에 붙여도 아니, 되죠 뭐. 어, 옛날에 그 판박이 같은 거 그러니까, 생각난다. 그거 아닌가? 버블럭이 그거 있진 않겠죠 설마. 어. 그렇습니다. 저런 어, 스티커가 어쨌든 들어가 어, 있어요. 스티커인데 판박인가? 아 스티커군요 그냥. 네네. 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이 색상이 다른 색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색깔 하나입니다. 하나요? 슬라임 그린 스파클이에요. SGS. 근데,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그, 사운드가 진짜 신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벨톤. 네. 땝! 없어지는 거. 아까 건우도 와가지고 치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막. 너무 짧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팬도고요. 얼마나 짧은지. 네. 난 배음이 재밌다. 배음이. 어, 그러니까 배음이 이게 뭐냐면은 서스테인 자체가 엄청 짧게 끝난다기보다 이게 그 디케이가 팍 되니까 서스테인 짧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네, 네. 이게 확 죽으니까 사운드가.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네. 탁 줄죠. 그러네요. 아, 딜레이 같은 거 걸면 딱딱 부딪혀갖고 소리 되게 화려하게. 그래서 올라... 이런 거 할 때 좋은 네. 거. 우리가 계속 아까 이걸 잔망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난 근데 소리 이쁘다. 이뻐요. 소리 소리가 벨톤. 오우. 그렇죠? 오우. 어, 요톤 좋다. 몇 단이에요, 지금 이게? 네, 이거 4단. 4단이요? 그렇죠? 오우. 와, 이것도 뭐 진짜 못 들어본 소리다. 오우. 어이다. 어이고. 5단, 5단. 오. 예. 마샬로 요거는 좀 뻔해요. 그냥 싱글이랑 네. 요거 하프톤, 싱글, 하프톤, 싱글 그냥 요렇게입니다. 1단이요? 네, 1단이요. 반망. 어우. 근데 이거 재밌어서 계속 치고 싶다. 잔망 잔망 진짜. 오. 야, 됐어. 오. 우리 기타 그 톤 표현할 때 이 뭐 약간 맵다 뭐 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 셔 셔 신기타 처음이네. 아이 셔 어 아이 셔 귀가 막 이렇게 네. 뭐 지저귀는 거 있잖아. 네. 막 삐약삐약 이런 소리. 딜레이를 한번 넣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 한번 좀 잔망스럽게 넣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 와. 재밌다. 매력적인 악기. 하드락하긴 안 된 거 같아. 약간 미니어처 장난감 네.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사운드가 약간 낙원상가 디스토션인데 근데 이게 가지고 노는 재미 확실히 있어요. 아, 확실히 있어요. 장난감 같아요. 네네. 진짜로 기타에서 고양이 소리다. 아, 진짜 독특하다 진짜로. 재밌네요. 자, 이런 뭐 세계관이 아주 독특한 기타. 아, 200 시그니처 보고 계시고요. 이것도 시연 듣고 와서 마지막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합병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오늘 저는 이제 실물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영상으로만 보다가 근데 확실한 거는 이기타는 거짓말은 안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에서 본 소리가 맞아요. 보통 보통 이제 저희가 기타를 살 때 약간 좀 한 번씩 그 감정적으로 좀 그 좀 되게 불편한 것들이 뭐냐면 되게 영상에서는 엄청 기타 사운드가 이게 믹싱을 잘해 좋게 나오는데 막상 쳐보면 아닐 때가 많은데 맞아요. 얘는 그 소리가 나네요. 그 소리 네, 나요. 그 소리가 납니다. 벨톤이 납니다. 네네네. 실제로 야 저거는 클린턴 엄청 많이 만졌을 것 같은데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이 소리 조금 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되게 자체적으로 굉장히 개성 있는 클린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버즈비가 사운드를 사후 편집을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거의 날 것 그대로 네. 그냥 마샬 개인이랑 뭐 팬더톤 그냥 듣기에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안 만져주는 데는 네. 없을걸? 그러니까 저희만큼 소리 솔직하게 내보는 데는 네. 없죠. 다 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 만지잖아요. 해주잖아요. 네. 만지는데 저희는 그냥 근데 저희는 생으로 그냥, 들어간 소리 받아갖고 하잖아. EQ도 안 건드려. 네. 그대로 들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조금 더 안 좋아 들려요. 원래보다 조금 더 맞아, 나쁜 맞아. 소리가 나. 뭐 하나만 말해줄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탄다. 오디오 뭐.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그래도 좋은 거예요. 네. 다행히.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들으신 이 소리도 거의 뭐 가감 없는 그냥 그 네. 소리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연두색 고양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연두색 고양이 알겠습니다. 네. 그린캣. 네. 네. 한 줄 드릴게요. 연두색 오렌지. 연두색 오렌지. 정말 쌩쌩한 네. 너무 시고 떨고. 아우. 입에 침이 고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기타의 그 사운드를 맛으로 표현했을 때 신맛의 그 오늘 영역을 처음으로 연 기타가 이 기타예요. 형이 오늘 표현 너무 잘했어요. 시다. 이 기타 표현 시다라고 한 게 얘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시네요. 네. 정말 얘는. 최초의 새콤한 기타 소리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149,000원. 네. 이것도 기준이 오늘 기준이 모한 기타 너무 많다. 네. 근데 저는 이 기타 되게 얼마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매력은 좋게, 있어요. 좋게 봅니다. 매력 있어요. 네. 그리고 가격 괜찮고 저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줘 점수를 초등학생 너 왜 그래? 네, 초등학교 네. 중학생들이 저는 또 이 네. 기타를 또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몇 대 몇? 8.0, 9.5, 8.5. 저는 얘 네. 좋아요. 다 되게 저기로 나왔네요. 순차적으로 나왔네요. 네. 8, 8.9, 9.0. 점수가 개성 점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개성이 너무 독특합니다. 네네네네. 자 이렇게 YY1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런 건 아닌데 쟤도 좀 독특하긴 해요. 아트코어 시리즈입니다. 아트코어의 AS73FM이라 요거는 이제 또 저거는 할로우. 한약만 나겠는데 기타에서. 그러게요. 약간 느낌이 네. 쓴 소리. 네. 근데 뭐 알바네즈가 오늘 할로우의 또 명가니까요. 잘 만들어요. 네. 특히 아트코 시리즈는 가성비 좋은 세미 할로우 들어갈 네. 때 정말 많이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뭐 존 스코필드랑 펜메스니가 아직도 다 네, 알바네즈를 맞아요. 쓰잖아요. 네. 네. 그쪽 이제 400만 원 넘어가는 그쪽 하이엔드 계열도 잘 만드는데 이렇게 입문용 70만 원 막 요 정도 선에서도 알바네즈가 진짜 발군의 가성비를 보여주니까 네.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함께 AS73FM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